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기억하셨던 한 장소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최고의 종교회의가 열렸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거기서 심각한 논의 주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방의 선교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나 싶은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이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 전할 때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국격을 넘고 민족을 넘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실제 사례가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아, 그랬을 때 이방인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비등했던 겁니다. 그 회의 때에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그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보니까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방인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 예언을 비유할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는 것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장막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다윗이 만들었던 그 장막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이야기되고 선교의 결과의 증표로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왜 다윗의 장막 회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장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열심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그 열심이 숨어 있죠. 다윗의 장막은 그가 거하는 시온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임시처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법궤를 임시처소에 모셔놓게 되었습니까? 법궤는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를 떠났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때였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때 제사장 엘리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강력한 군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열세에 몰리고 수세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전쟁이 이기려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등장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법궤로 오면 하나님을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전쟁에서 대승했고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탈취당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안에 전리품으로 소장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등장하기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법궤 탈취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블레셋에 이용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당에 모셔놨다가 신당에 모셔놓은 우상의 목이 잘려지고 그 지경에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들도 저주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법궤는 변경 지역의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다윗이 법궤를 모실 때 장면을 보니까요, 새 수레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이거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모셔도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은요, 왜 그곳에 가게 되는 나오죠. 방금 말한 것처럼 법궤를 돌려보내야 우리 가운데 있는 우환이 멈추겠다고 해서 돌려보냈을 때 그 궤를, 자 보세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법궤를 빨리 모셔서 가운데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왜 산골짜기에 모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방금 블레셋 땅에 법궤를 모시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이 목이 잘리고 그 지경에 전염병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갔다가 그곳에 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도 전염병으로 생겨서 망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가지고요, 사람도 별로 없는 산골짜기에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모르고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화만 피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변경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이 법궤를 변경지역 화가 비치지 않은 산 속이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그가 머무는 궁 바로 옆으로 모시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법궤가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며 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체에 머물길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목동 시절부터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열심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결단하고 모셔오려고 합니다. 처음에 성급했지요. 수레에다가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보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원래 법궤는 사람의 어깨로 매는 것이 수레에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레에 모셔오려고 하다가 큰 화를 당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실족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법궤를 모신 집에 큰 복이 많은 것을 보고서 사무엘하 6장 13, 14절에 보면 드디어 결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장면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로운 헌신을 요구하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5km 정도 돼요. 수레로 신속하게 보시면 빨리 올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깨매는 힘들고 느린 방식을 선택합니다. 더구나 여섯 걸음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함이 왔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포장된 길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산에서 모셔와야 돼요. 법궤 무게는요, 금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비중이 큰 금속입니다. 적잖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 일에 동원될 레위인과 제사장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랜 길가에서 지내는 중에 노숙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땀 흘리고 흙과 먼지를 뒤집어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짐승의 희생을 드리며 기뻐 찬송하며 그 먼 거리를 수고를 감당하면서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다윗이 이런 수고를 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자체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임재 아래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었고 그 해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시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보다는 내 가끔 필요할 때 찾아갈 테니까 내 인생의 변경에 좀 머물러 주시죠. 그런 신앙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만은요, 이 말씀 들을 때 아이고 그게 나냐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 인생 너무 깊숙이 훅 들어오시면 내가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불편하니까 주님 그냥 변경 땅에 머물러 계시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땅 아니니까 그냥 용납해 주 거기 계세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입니다. 생활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일부에 계시거나 아니면 구석에 계시거나 변경에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신앙인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흉내만 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 신앙은 만족이다 하고 안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무슨 헌신 열심 이건 나와 거리 벌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멀리 계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자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모시고자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원했어요. 장막을 법궤를 옮기는 수고를 할 때에 그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자, 법궤를 모셔올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예배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미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자, 임시 처소인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시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예배 드리는데 중심을 두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억지로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그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요, 그 전임 왕 사울이 폐위당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이 왜 폐위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없애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 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의 눈이 두려워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두려워서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법궤를 모셔놓은 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냥 한 번에 거대한 예배 이벤트를 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늘 주님을 예배하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의문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자기가 없어도 늘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이 계속되길 원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합니까? 그 다윗의 친 장막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고 그 앞에 예배자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늘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비파와 수금을 타고 예배가 늘 드려지는 장소를 만든 거죠. 다윗이 만든 이 임시 장막은요,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임시 처소입니다. 광야의 성막만 해도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그 어려운 중에서 그들이 헌물하여서 하나하나 짜서 만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모습과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금빛 찬란했습니다. 오랜 기간 건축했죠.
그에 비해 볼 때 이 임시장막은요 묘사도 돼 있지 않고 간단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냥 임시로 법궤를 모셔두는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막이나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의 장막이 훨씬 더 탁월한 것은 그 주변의 예배자들이 탁월했습니다. 다른 시설과 건물과 장식물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다윗의 통치기간 내내 거기서 예배하고 연주하고 나팔 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은 즐겼던 것 같고요, 기뻐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시편 134편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보세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 다윗의 장막 앞에서는요 밤낮 없이 예배가 드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주님 앞에 드리는 향연이 늘 올려지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건물, 물론 좋은 건물 만들어 봉헌하는 것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가, 열정 있는 예배가 늘 계속되는가. 요즘 24시간 기도센터 이런 데를 만드는 곳이 종종 있어요. 늘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곳. 우리 교회도 교회 내 한 장소를 이제 제가 구별해서 항상 기도만 주력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조만간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자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 다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소는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도 일어났어요. 자, 장막을 오갔습니다. 다윗은 그의 장막에서 궁전에 나와서 장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 궁으로 돌아가고 궁에서 멀리 예배드린 모습 보면서 마음이 기뻐하고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배 장소에 와서 잠시 방문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럼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역대상 17장 1절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 잘 지은 궁전에 최고의 소유신 백향목집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덩그러니 있는 걸 봤어요. 매번 예배를 갈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단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얼마든지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그 아들 때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 마음만 오니까 기쁘다 그러셨어요. 다윗은 그러면 아 나는 됐다 하고 끝났습니까? 아들이 그 건축을 잘하도록 온갖 재물을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 안에, 여호와의 그 곳간 안에 다 헌금해 드렸어요. 그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계셔주세요. 임시장막이라고 마다하지 마시고 우리가 멋진 것을 지어드릴 테니까 와 계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참 하나님은요 건물을 받기 전에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공간 재구조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잡담이 이루어지고 남 원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였을 때마다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로운 만남과 나눔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 지금껏 하나님 모신 것 중에서 가장 초라한 곳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장소를 추억하시고 그것이 다시 일으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화려한 성전 다시 지어라 안 하셨습니다. 공교하게 만든 성막을 다시 재조해라 아닙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라, 허물어진 것을 다시 치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그 장면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장면은 전통으로 보나 상징으로 보나 얼마나 멋진 장막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은요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인 최고의 작품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막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겉모습을 보관하는 것보다 뜨거운 열정과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프랑스 영국에 있는 종교개혁지를 순방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는요 역사와 전통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몰라요. 200년, 300년 된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웬만큼 멋진 예배당은요 멋지단 말도 안 나와요. 더 멋진 걸 봤거든요. 캔터비리 대성당 가보면요 입이 쩍 벌어집니다. 와, 4,500년 전에 이걸 지었어. 그 건물만 아닙니다. 옛날 걸 얼마나 소중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머물렀던 호텔 중에 한 250년인가 된 호텔이 있는데 별 4개짜리 호텔입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그런데 아직도 보존하고 있고요, 잘 관리하면서 지금도 손님이 매번 들어오는 호텔입니다. 참 보존을 잘 해놨어요. 그 멋진 예배당 가보면 야 기가 막히다 찬탄을 합니다. 그런데 찬탄 다음에는 한숨이 나와요. 왜냐면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관광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실까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오가다 보니까요 어떤 예배당은 힌두교 사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예배당은요 기념품 가게가 됐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많은 분이 오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더 큰 뜨거운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곳이 점점 비어서 유럽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 신앙이 300년, 400년 가지 않고 시들시들하고 있구나. 물론 가능성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뭐 케즈윅 같은 지역에서 보면요 전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강좌를 여는 그런 강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도 봤고요, 남은 뿌리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뜨거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비록 천막을 쳐놨어도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선배들 어땠습니까?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때 정말 마당에 천막 치고 교회 개척해서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비좁고 시설도 없고 에어컨은 구경도 못하는 그 건물에 빼곡히 차서 예배드리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마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에어컨도 있고 건물도 좋고 그렇지만 그때 스레트 집 아래서 선풍기도 안 돌아가는데 뜨겁게 예배하던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러실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다쁘시고 이상하고 지짠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이는 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좋은 게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 장소가 매일 기도하는 장소 쓰여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작정하며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장소,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복된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기회 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나와의 만남과 사랑과 체험이 있는 장소로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처럼 되어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자손 만대를 위해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주셔서 우리의 모임 장소가 늘 다윗의 장막처럼 되며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치유가 있으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